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우리 부인들.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이 일단은 내일까지 별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저도 얼른 가서 거리대 아이들 철수시켜야 돼요. 지금 거리대 철수도 안 시켜놓고 저는요. 두 다이가 지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세차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6시 들어가고 있네요. 얼른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약 치고 하느라고 지금 제가 약도 치고 물도 털어줘야 되는데 아직 한 두어 시간이 안 됐어요. 조금 아이들이 그 살균제, 살충제를 같이 쳤는데 아우 이제 또 깍지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아이고 어저께 베란다 거리대 애들 약 쳐놓고 생각이 나서 지금 오늘 물고픈 아이들 물도 좀 줄 겸 하다가 아이 그래 물 먹었으니까 약도 좀 주자 하고 우리 실장님이랑 셋이서, 넷이서, 우리 사장님까지 넷이서 아주 바빴죠. 근데 지금 아직 물을 또 못 털어줬어요. 지금 얘도 좀 살짝 먹고 있네. 얘는 제가 물을 주고 약을 주려다가 아우 얘 분간해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을 안 먹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 깍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사장님 나 요거 좀 깍지 좀 털어다 주면 안 될까요? 자 요거 나 요거 깍지 좀 씻어다 줘요. 자, 나 요거 좀 하고 있을게요. 이게 프레토리아라는 아이예요. 사장님 말씀이 옛날에는 프레토리아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농사 짓는 사장님께서 옛날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얘가 프레토리아인지 못 알아봤어요 진짜. 요즘 하도 닮은 애들이 많아서 아니 이게 뭘까요 그랬거든요. 요거 좀 허털어서 사장님 깍지 좀 씻어다 줘요. 수돗물로 가루 깍지가 좀 있네요. 그게 화이트 샴페인이에요. 예쁘죠. 근데 독특하게 그렇게 피멍이 드네요. 예. 너무 독특해서 한번 심어보려고요. 아까 물 주다가 발견했어. 근데 너무 오래 있었나봐. 흙이 단단한. 이리 줘봐요 사장님.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하니까 보여주고. 자 얘가 지금 떨어지는 떨어지는 깍지는 아니니까 보여만 드려요. 자 이렇게 가루 깍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흙이 들어가서 굳혀지면은 이렇게 지금 돌덩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돌덩이 요건 싹 풀어서 분간을 하셔야죠. 이게 돌덩이가 돼요. 제 진짜 2년을 넘게 데리고 있었던 아이 같아요. 제가 재작년? 아주 오래된 아이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하다 이제 깍지까지 생겼네. 가루 깍지까지. 못 살아. 아이들을 그냥 얘는 어떻게 이쁘다. 냄새가 무슨 삼삼뿌리 냄새 같은. 아이 또 떨어뜨렸어. 얘가 빵빵해요 지금. 엄청 빵빵해요. 자, 뿌리도 좋고요. 지금 보니까 온 목대 하나에서 이렇게 세 꼬리를 둥그렇게 목도리를 둘렀네요. 어우 예쁘다. 완전 예쁩니다. 이쁜데. 자, 요거는요, 요 화분은, 우리 고객님들, 제가 그 작년에 우리 다부님이랑 많이 팔았던, 자, 윤주 다부 캐릭터입니다. 자, 근데 왜 이건 윤주 똥머리하고 윤주 양갈래 머리만 갖고 왔냐? 요거밖에, 요런 아이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부님이 인기가 좋아서 단발머리만 나가고 없더라고요. 이거 단발머리. 요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너무 예뻐서. 그래서 여기다 뭐 심을 거 없나 했는데, 제가 저 온슬로 하나 분갈이 할게 있긴 한데, 걔를 지금 못 데리고 왔어요. 일단은 그래서, 요 작은 거는 일단은 놔두고요. 큰 거에만, 아까 샴페인 하나 하고요. 샴페인이 얼마나 예쁘든지 아까 제가 약을 주다가요.
물 주고 약 주다가 개를 발견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짝꿍 사장님 지금 씻으러 가는데 데리고 오면 얼마나 잘 털어가고 깨끗이 하고 왔나 봐야지. 자, 요 정도 배수층 하시면 되시고요. 어우 예쁘다. 아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가 아우 예쁘다 하고 있을 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 심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유 예쁘다 나만 예쁘다 그래서. 자 여기 9.5cm고요. 입구 사이즈 9.5cm. 9.5cm 조금 넘고요. 자 요 작은 아이는 8.2cm. 요 아이 같은 경우는 2만원씩 우리가 판매를 했고요. 요거는 딱 2종으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2종으로 나왔습니다. 얘는 38,000원이고요. 얘가 롱분이에요. 근데 14cm.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요 사이즈가 너무 좋다고 요 거리대에다가 갖다 놓으신다고 요 작은 아이도 그렇고 요게 토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프로방스 분이나 그 다른 분 또 하나 있어. 막 그런 아이들처럼 물마름이 참 좋죠. 인기 좋은 화분, 인기쟁이였습니다. 제가 한참 많이 판매했던 화분이죠.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뭐 동글동글한 애도 있고 약간 두근사각도 있고 그랬었죠. 양배추 머리도 있었고. 맞다. 제일 유명한 게 요 미르공방군. 제일 유명한 게 양배추 분이었다. 양배추 분이 인기가 참 좋았어요. 요걸로 잠깐만요. 이렇게 이쁘네. 빠지네. 저는 이 아이는 잘 몰라요. 제가 안 키워본 아이는 진짜 잘 모릅니다. 프레토리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얘가 색감이 빨갛게 물들면서 아주 예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완전 예뻤어요. 뭐 빵빵이 만질 수가 없네. 저는 아주 그냥 입장이 떨어질까봐. 제가 원래 이런 거 겁나하지 않는 아이래 사람인데요. 자, 얘 좀 하나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얘가 흙에 가서 너무 흙이 묻히니까 얘 어차피 물러질 것 같아. 좀 떼내고 퐁퐁 좀 생기게 퐁퐁. 자, 요렇게. 와, 저것도 줘요. 타월도 줘요. 타월도. 아, 진짜 이렇게 젖은 애를 나한테 그냥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세요. 우리 착궁 사장님 애를 목욕을 홀라당 잘 벗겨갖고 잘 씻어갖고 왔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100점. 씻는 거 100점. 물씨는 좀 털어주고요. 자, 요거까지는 못해주네요. 그래도 100점. 이렇게 깨끗이. 아까 깍지가 있던 아이 그 아이 맞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쁘다. 너 참 잘생겼다 얘. 이렇게 화이트 샴페인도 이렇게 멍이 들어오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짝꿍 사장님 저기 가서 샴페인도 좀 찾아줘 봐요. 아까 내가 첫 번째 서랍은 뒤쪽 백줄에 있어요. 서랍은 뒤쪽 줄 맨 앞에서 두 번째 매대 어디 한번 찾아오나 봐야지. 아까 저 영상에서 핑크 샴페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얘를 큰 걸 하나 여기다 심어야지 아주 넘치게. 그럼 진짜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얘가 사이즈가 작은 게 있고 막 큰 게 있고 그런데 지금 큰 거는 또 피멍이 안 들어있는 게 있고 그래서요. 근데 얘는 참 독특했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농장을 안 가니까 있는 애들 데려다 심잖아요. 찾아오나. 물! 영상을 찍었는데 홀딱 또 끊어져 버렸어요. 와 이게 용량이 가득 차면 그냥 제가 체크를 안 하니까 이렇게 홀딱 끊어지네요. 와 예쁘다. 이렇게 프레토리아 예쁘죠. 얘 색감이 엄청 예쁘게 빨갛게 바뀌더라고요. 한번 저도 품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녀석 중에서 뭐 닮은 녀석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긴 하고요. 여기는 화이트 샴페인 피멍이 들어서 신기하다고 제가 아까 약 주다가 넌 아직도 있었니 하면서 2년 가까이 넘은 애를 재작년 아이를 화이트 샴페인 근데 피멍이 드는 게 너무 예뻐서요. 또 아주 빨간 피멍이. 자, 이렇게 윤주 캐리. 자 여기
과부 윤주 캐릭. 작년에 많이 팔았던 우리 미리공방군이죠.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이 있길래. 근데 우리 고객님 한 분이 이 아이가 엄청 아이들이 잘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진열하기도 좋고 예뻐요. 그러시길래 저도 한번 요 두 아이를 한번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영상이 홀딱 날아가는 바람에 제가 지금 너무 편집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요거는 샴페인. 제가 작년에 8월 29일날 식재해놨던 아이라 그랬죠. 그때 뿌리 커팅해가지고서 써놓기도 했어요. 뿌리 커팅이라고. 뿌리 커팅해갖고 제가 이 아이를 그냥 저희 미소토에 그냥 훅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붙박이가 돼갖고 제가 아마 물을 더 많이 줬으면 훨씬 많이 컸겠죠. 이 화분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거든요. 15cm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고. 자, 여기 샴페인. 요 아이는 제가 오래 묵혔던 아이인데 요 아이는 재분갈이 해주면서 이렇게 한참 묵혔던 아이예요. 오래된 아이입니다. 샴페인 색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새색시 뽈다구 같지 않으세요? 아우, 너무 예뻐.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이 딱딱 지면서 각이 나올 거예요. 아주 무슨 딱딱 군대도 아닌 아주 각이 딱딱 잡혀갖고 엄청 예쁜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 이 화분 다 그대로 심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영상이 따로따로 끊어져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잘 이어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프레토리아. 오른쪽은 화이트 샴페인. 이렇게 해서 미르 공방분에다가 농분에다가 농농분입니다. 농분에 식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오늘 비바람이 세찬 날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요. 남은 시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